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63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시고요. 바나로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도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임플란트를 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37번에 BD 커프가 있는 거 보이시죠? BD 커프가 들어가서 싱글로 만들어졌고요. 그 앞에는 옛날에 파라곤 임플란트인가 했던 그런 임플란트이고요. 제 27번은 뭐 익선은 획선인데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갔고요. 다른 임플란트는 뭐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악 전치부 13번에서 23번 치아가 이제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 상태를 보이면요, 항상 하악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악 치아가 자꾸 엘롱게이션 되어 오르면서 위에 전치부를 자꾸 치죠.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악을 그 근본 원인이 되는 하악 치아의 배열, 하악 치아의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고 임플란트 하시면요, 상악 전치부 또 금방 다 망가지게 됩니다. 하악 임상 사진을 보시죠. 12번, 13번 크라운이 떨어져 버렸죠.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이 치아가 중치가 물론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의 원인이 하악의 43번, 44번 이 치아의 마모도를 보시면 여기에 걸렸구나, 이 교합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포슬레인도 다 깨졌죠. 이거 왜 깨졌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3번 하고 똑같은 상황이 하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만은 하악에 대한 미니 교정, 그러니까 투명 교정을 할 겁니다. 투명 교정을 해서 지금 있는, 다행히 여기 다이스테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만 안으로 옮겨주면, 치아를 약간 옮겨주게 되면 전치부 치아 배열도 훨씬 더 쉬워지고 나중에 교합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 전치부가 나빠지는 경우에 하악 전치부에 대한 교합적인 어떤 고려, 그리고 이게 되게 뭐 이런 분들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K9 가이던스가 거의 없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리어 가이던스 라테랄 할때 전치 상악 전치부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수술보다는 교합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 봅니다. 치료 계획에서. 자, CT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13번이고요. 오른쪽이 23번입니다. CT 상태를 보시면 어떤 것을 원장님들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보시면 알베올라 본의 두께를 보고 계실까요? 안 그러면 크라운과 본의 액시스를 보고 계실까요? 이제 보시면 하악의 굽힙을 보십시오. 전치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본의 액시스가 이런 상태입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대충 그린 것이지만 본의 액시스가 거의 13번 같은 완전 누웠죠, 그렇죠? 이만큼 본은 저기 있고 크라운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하고 각도가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지겠죠? 당연히 이런 케이스라면 우리가 앵귤레이티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를 사용해 하거나 아니면 악사 어바트먼트를 사용해 해야지 보철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크라운의 각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크라운 각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물론 프로세릭 보철 오리엔티드 된 그런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각도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식립을 해서 원활하게 보철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나중에 하악 전치부가 다시 약간 링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겠지만 이것이 옮겨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뼈에다가 임플란트만 식립한다가 아니라 기능까지도. 보철물이 완성되었을 때 하악과 상악의 교합과 심미와 이런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다소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하는 것 자체야 그렇게 까다롭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오버뷰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한다,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다음 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